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건축 헌금이 인간적으로는 마냥 즐겁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재정, 그리고 투입되어야 될 사람, 아무리 그가 왕이지만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사실 사람은 이런 일이 생길 때그 본심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섭섭하기도 하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힐 때 꺾어지는 걸 많이 봅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봐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헌금했던 거 돌려달라고 오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나 봐요. 이러면서 돌려달라는 분도 계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지을 수가 없다. 다윗이 그대로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성전은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저는 이제 성전 짓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군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성전 건축 자재를 다 마련합니다.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사람도 자재도 모든 재정도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넌 성전 지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만 해보자.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자. 그때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큰 시험이 왔다. 때때로는 정말 믿음도 휘청거리는 순간이 왔다. 그래도 그 순간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뚜렷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성전에만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신데 신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신이 있다.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굳이 성전을 짓지 않게 하신 이유도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니까요. 다윗도 알았어요. 솔로몬도 알았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 짓느라고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역대하 6장 18절에 우리가 지은 이 집에 어떻게 여기에만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지은 그 집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성전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솔로몬이 역대하 6장 20절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겁니다. 건물은 뭐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어떤 건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그죠? 건물이 뭐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거. 꼭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 중에 뭐 제일 높은 건물도 있고 제일 큰 건물도 있고 제일 화려한 건물도 있죠. 거기가 다 예배당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비록 아주 시골 농어촌 또는 섬에 또는 최전방 군인교회 같은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집이라도 거기에 성전 그 교회가 교회라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다. 구별을 대해준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곳이니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 그리고 항상 거기서 들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했던 고백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두셨으니 하나님이 이곳에 항상 눈을 두시고 여기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그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니까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이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랑주의를 지키는 이유, 교회 사랑주의를, 교회를 사랑하자 그런 뜻이죠. 교회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물론 이 예배당이 예수님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봐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아까 치유를 위한 기도도 했고요. 또 정리를 위해서 우리 헌금도 했습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돕고 먹이고 또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주님 하신 일을 지금 교회 공동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그렇게 삼으셨어요. 사람이 타락해서 온 세상이 죄가 관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럼 노아와 그 가족들을 그 세상을 심판할 때 홍수 심판할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때가 다시 올 거고 노아 홍수 심판의 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나 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이나 아, 이거 정말 그렇게 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아주 악하게 대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계속 있었고 점점 그 일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일요일이면 가서 예배드리는 곳,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도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에 이렇궁 저렇궁 교회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고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말을 나올 빌미가 나오기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애초에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에 대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무조건 교회는 그냥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렇게만 또 해서도 안 돼요. 분명히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저런 말을 듣는 교회들이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교회, 교인들은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셔도 안 돼요. 세우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성도들은 마음까지 하나 된 교회, 마지막 때에 별의별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진 교회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속회로 모이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 부서에서 모이고 또 이렇게 성령 집회 때 기도하러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 그저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그저 모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신 에베소 4장 15절 16절 이 말씀대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사랑 안에서 다 연합하여 하나 된,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교회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 내 신앙 색깔이 달라져요. 내 교회 경험이 어떠냐에 따라
앞으로 내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수많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또 떠나기도 하는 일을 많이 봤어요. 교회가 그 영혼을 붙잡아 줄 수도 있고, 교회 때문에 그가 영원히 정말 지옥에 가는 길을 떠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교회 사랑하자. 교회를 사랑하자. 무조건 그저 내 교회니까 여기다가 모든 충성을 다 바치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자. 절대로 교인 수만 따지고 교회를 평가하면 안 돼요. 건물 보고 교회를 평가해도 안 돼요. 우리가 예배당 건물을 자랑했다면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우리 예배당 건물 처음 지을 때는요, 교회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지금도 누가 우리 교회 예배당, 이 본 예배당에 들어와서 감탄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 정말 아름답고 좋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했다면 아마 우리 속 터졌을 거예요. 왜? 요즘 새로 짓는 예배당 가면 훨씬 좋아요. 요즘 새로 지은 예배당 가면 아마 우리는 아마 속이 비비 꼬여가지고 다 터질 거예요. 네. 그 예배당만 계속 새로 짓다가 평생 일 다 끝낼 거예요. 예배당 건물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왕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는 일은 중요해요.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곳곳에 우리들의 헌신의 흔적이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당 건물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수학 박사 였다가 목사가 되신 우리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고성준 목사님, 그분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 지금 아마 세 번째 책까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내가 참 피하기 어려웠던 유혹은 교회 부흥에 대한 열망이었다. 벗어난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크기의 논리에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놀라기 일쑤였다. 지금까지 매일 싸워도 끝나지 않는 싸움이다. 사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 평신도로서 나의 자존감은 내가 속한 교회가 얼마나 크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평신도일 때는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교회 사이즈가 아니었다. 사회적인 지위, 학위, 재력 등이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성공적인 사역뿐이었다. 그 순간부터 평신도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싸움이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교회 사이즈에 대한 유혹이었다. 목사도 어쩔 수가 없었더라고. 목사도 이왕이면 내가 담임하는 교회가 예배당도 크고 교인도 많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런 말 듣는 것을 다 마음에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목사만 아니고 교인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그 어려운 때도 조금씩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넘어서게 될 때, 그때 한번 어떤 모임에서 우리 장로님 몇 분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선한목자교회가 창립이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게 잘 부흥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뭐 소문에 들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아, 요즘에 그 교회는 몇 명쯤 모이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몇 명 모인다고 그랬어요? 한 1,000명 좀 넘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00명 정도가 요즘 넘게 모입니다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에 옆에 계신 장로님이 3,000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3,000명이라니? 이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넘어서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마 그 장로님은 이제 저 체면을 좀 세워주려고, 교인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좀 이렇게 돋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유규성 목사가 선한 목적에 와서 재창립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다들 바깥에서는 얼마쯤 모일까 이렇게 궁금하고 그런 생각도 하실 때, 한 3,000명 그러면 와 많이 모이시는군요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를 배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 주보에 우리 주일 예배 몇 명 모입니다 그거 안 썼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부터 주보에 썼어요. 혹시 몰라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몰라서 우리가 주일에 몇 명 모이니 정확히 몰라서 그냥 장로님이 한 3,000명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1,100 몇십 명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쓰자. 그래서 어디 가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까지 하나 된 그 진짜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우리가 세우려면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되어야 합니다. 예배당만 크게 아름답게 지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 수만 많아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야 비로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교회가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분명히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예요. 그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동안에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보려는 노력이 2000년 역사 동안 내내 있었어요.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대부분 실패해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세우고 또는 어떤 아주 믿음에 걸출한 어떤 그런 성직자를 통해서 세우고 뭐 이런 뜻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였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지 못한 아마 제일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목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목사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닉슨 대통령 보좌관이었어요. 그가 탄핵당할 때 그도 유죄 판결을 받고 그가 교도소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변호사인데 참 똑똑한 분인데 정권욕에 눈이 멀어서 불법을 행했죠. 그러나 그가 교도소에서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미국 교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됐죠. 그분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처음 간증을 그가 했던 날입니다. 1,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두 번 예배 때 그가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거 그리고 회개했던 거, 회심한 거, 그 내용을 이제 처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 교회 일부 예배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한지. 찰스 콜슨이 자기가 간증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정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교인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도. 여기저기서 울면서 계속 기도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참 본인도 은혜를 받았죠. 근데 부목사님이 오셔서 2부 예배 때는 그 마무리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된다.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때는 마무리 기도를 담임 목사님이 하신다. 1부 예배 때는 강사님이 하셨지만. 아, 그러시네요. 1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더 많은 교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나오시고 이제 그분이 뒷마무리 기도까지 하니 이제는 1부 예배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게 그만 화근이 되었어요. 더 말씀을 잘 전해야지. 1부 예배 때보다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해야지.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막 말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인도 뭐 예배당에 가득 모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나와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막 진땀이 나는 겁니다. 심령의 자유함이 없고 뭔가 은혜가 돼야 되고 뭐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야 됐고 이러니까 점점 더 막 말이 조리가 없고 그리고 꼭 해야 될 말은 못하고 뭐 이렇게 간증이 끝났어요. 예배가 끝날 때.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앉아서 뭐 기도할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고 찰스 콜슨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에게 오늘 이 설교 예배 간증 설교를 이제 방송에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1부 예배 때 걸 올려주세요. 2부 예배는 망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아니요 2부 예배 게 좋습니다. 아니요 1부 예배 때가 좋아요. 2부 예배는 완전히 제가 그냥 방향도 못 잡고 너무 긴장하고 해서 다 망쳤어요. 아니요 2부 게 좋습니다. 계속 그 부목사님이 2부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찰스 콜슨 씨 이해 못 하시는군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교회예요. 강사님 교회가 아니에요. 이북게 훨씬 좋습니다. 이해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셔도 곤란한데 하여튼 찰스 콜슨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뭐 그 이야기를 책에서 제가 보고 그게 그 미국 교회만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교회 주인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기도할 제목이 많고 목사인 저도 그 문제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을 모시고 있는 집일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목사도 교인도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방주된 교회가 서는 거예요. 고 이중표 목사님, 그 목사님이 강남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 예배당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이제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을 처음에 지을 때 결단을 못 내린 바람에 계속 그 상가에 있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배당을 지은 교회는 뭐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에 있는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마음에 늘 예배당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저도 예배당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더 부흥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너희들 손으로 지은 집에서 내가 거하지 않는다. 내가 거할 집은 땅에는 없다. 너를 과시하고 내 자랑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건물을 짓지 말아라. 나는 그 집에 거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집에 살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있는 집이 되어라. 나는 내 집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성전이 되어라.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종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는 예배당 건축에 대한 마음을 내려놨어요.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지. 건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분 고백대로 그때부터 이제 성전 짓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별세 신앙을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이중표 목사님 표현대로 말하면 그게 별세 신앙이라. 이 세상에서 내가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여기 서 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이 성전이 움직이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이중표 목사님의 그 말 표현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와닿더라고. 내가 성전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전을 지금까지 지어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우리 예배, 교회 예배당 공사 다 끝났죠. 뭐 교육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교육관 공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공사는요, 이 건물 공사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성전 되게 하는 공사예요. 이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운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성전 짓는 공사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는 성전 지어 온 거예요. 예배당 건물 지은 게 아니고 성전을 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아닌 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도요, 성전이 아닌 성도는요, 신앙 다 무너져요. 교회도요, 진짜 예수님의 성전인 교회가 아닌 교회는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웅장하던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런 건물은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된 교회도 그걸 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건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자고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30년 동안 건축 헌금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숨이 막히더라. 아니, 건축 헌금도 힘을 모아서 한 두세 해 하는 거지. 이걸 30년 동안을 해. 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 이렇게 하시는데도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게 만약에 건물만 짓는 거라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일이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그제서야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30년 동안 계속해서 건축 응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30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더라고요. 아, 뭐 300년도 하라면 하지요. 뭐. 그렇죠? 평생 건축원금 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성전으로 사는 삶이 된다면 1년에 한 번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게 너무 기쁘죠. 아, 여러분 부모님께 부모님 생신 때마다 찾아뵙고 이렇게 선물도 해드리고 좋은 옷도 사 입혀드리고 거처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드릴 때 아이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만 자녀도 아니죠. 그렇죠? 오래만 사세요. 오래오래만 사세요. 그것도 당연히 효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오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하는 일은 아, 그 기쁨이지요. 저는 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헌금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기쁨이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사실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무리하게 예배당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너무 무리한 건축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또 인정받지 못해서 또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또 사임을 해야 되는 일도 생겼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겪었던 어려움도 컸지요.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예배당은 이거 중간에 그만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한번 시험에 휘둘리고 하고 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흥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이 예배당 건물을 완성하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은 것, 건물에다가 목숨을 걸지 않은 것, 성전을 짓자. 우리가 다 성전이지 않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돼야 되지 않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어야 되지 않냐? 예수님은 나의 왕,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나? 거기다가 초점을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도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를 다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자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영접하면 돼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마음의 왕이 아니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다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 바깥에 계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기만 계세요.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에게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음 문 바깥에 계세요. 이제는 이걸 청산하자. 예수님을 정말 내 왕으로 마음에 모시자. 그러면 성전이 돼요.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한번 이런 제목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님. 주인,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상한 귀빈이라는 말은 그가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아주 비천한 곳에 왔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이상한 귀빈이죠. 귀중한 몸인데 그분이 선뜻 집으로 안 들어오시고 계속 바깥에서 문을 두들기기만 하세요. 그러니 참 이상한 귀빈이죠. 그런데 이 참 자비로우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는 주인이 또 아주 괴이한 주인이에요. 문을 그렇게 두드리는데도 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그러니 괴이한 주인인 거죠.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문 바깥에 서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짜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 길선주 장로님이 문을 열라! 문을 열라! 얼마나 소리를 치셨는지 몰라요. 회중이 막 다 뒤집어졌어요.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라! 그리고는 기도를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진짜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뭐 이러고만 살았지 실제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지 않은 자기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내가 문을 두드리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1907년 부흥이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우리의 실상을 그리고 그때 우리 믿음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진실로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열었어요. 왕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빚 갚으라 그러면 빚 갚고 용서 빌라 그러면 용서 빌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찾아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라 그러면 종이 되고 뭐 그렇게 했어요. 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순사들이 예배당에 찾아왔어요. 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막 자기 죄를 왜 도둑질한 적도 있다. 뭐 어디 가서 내가 강도질한 적도 있다. 형사들이 건수 올리려고 교회도 왔다니까. 저기 가면 자기 죄를 다 고백한다더라. 중이 비판하려고 교회를 비판하려고 찾아왔다가 그가 막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도 되고 그런 일화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면 교회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신 교회,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재정의 빚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이 교회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교회에 이 건축 문제, 재정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하나님 이 예배당만 다 건축 문제 해결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다고요. 말 바꾸기 엮입니다. 네. 예배당 공사 다
잘 마무리됐고요. 부흥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꿈학교도 선뜻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하늘꿈학교 때문에 교회가 계속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교회 종교부지 안에 학교를 지었다고 지금 막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할 수 없죠. 그래도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우리 못한다 할 수 없지 않냐.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그때 드렸던 그 기도의 약속을 물려줘야 돼요. 아,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예배당 건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온 교인들, 난 그런 약속 한 적 없어. 무슨 민족의 통일,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뭘 이게 우리가 예배당을 바쳐. 그건 당신들이나 했지. 그러면 선한목자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그 약속을 나는 성실하게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선한목자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반드시 이 민족의 통일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 위해 쓰실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이 성전된 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합시다.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명확하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1년 올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이루어서 선한 목자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임을 온 세상에 다 알게 해 주옵소서. 명확하게 기도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선한 목자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온 세상이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은혜를 들어주셔서 사랑하며 간교만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에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 교회의 손을 성장하고 우리의 분명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성장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기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군, 예수님이 왕이 되신 교회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기쁨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이 또 한 번의 건축 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드리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격사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같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최선을 다해 오시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심을 우리 언제 충분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역사에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마음을 정말 활짝 엽니다. 예수님, 내 삶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모시고 사는 성전 되기만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